안녕하세요. 예설 본재원 상무슴 이재련입니다. 자, 이나무 기억하십니까? 안 나요. 안 나요? 한쪽에 처박아뒀으니까 그래. 이런 게 있었나 싶었어요. 어, 나무 괜찮아요? 이쪽이 정면 아닌 것 같은데, 이 돌려야 정면. 이렇게 돌려야 정면 같아요? 응, 그거 정면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또? 여기 아니죠? 나무가 이쪽이 정면입니다. 근데 저 가지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가려서 가는구나. 네, 요 가지가 툭 튀어나와서 가는데, 요 나무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 나무는, 동막골 제가 박 원장님한테 경매를 구입한 거예요. 작년 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 봄에? 네. 올해 분갈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봄에 구입해서 1년 동안 집중 배양을 한 다음에 올 봄에 분갈이를 했어요. 내가 좀 관심이 웃긴 웃었나구나. 내가 이제 분갈이할 때 있었을 것 같은데 분갈이했는데 네. 저런 나무를 보지를 못했는데. 아. 얘 나무 분갈이할 때 못 봤어요? 네. 기억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왔나니까. 네. 그래서 이 나무를 봄에 분갈이 했는데 지금 순이 엄청 무성하게 자랐죠. 네. 우리 그 동막골 그 박 원장님이 경매하시면서 이 나무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 양반 전화해서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지. 네. 하도 많은 나무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한 말 하면서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사람의 이 관심도에 따라서 예. 기억이 나고 안 나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이야기 다 들었다가 다 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 난 다 기억을 해요. 아, 그거는 그 인문계 나와서 그런 거고, 우리 이걸 나온 사람들은. 예. 자기가 듣고, 그리고 기억에 탁탁 남는 거나 기억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자, 이 나무 얼마 정도로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현재? 네. 우리 부감독님이 만약에 구입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주면 좋고. 네. 그래도, 요즘 주목값이, 이건 자연산인 거 재배목이겠지? 재배목입니다. 실생도 비싸. 네. 네.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썩어가지고, 네. 진짜 이게, 마무리 작업하면은 나무 여기는 좀 손을 댄 것 같아요. 근데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반향내식으로 그래도 지금 잘 빠져가지고 저 앞에 툭 튀는 거 조금만 가지배를 다시 조정하고 하면은 그래도 8-90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90은 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8-90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분재 지금 현재 분재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한테도 이 나무 가격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경매로 내보내면 얼마나 나올 것 같냐. 그랬더니 그거 조금 작게 보더라고. 경매 가격이 좀 낮긴 낮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네. 왜 작게 되냐면 지금 철사거리도 안 하고, 그,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부감독님이 얘기하는 것은 나무를 이 상태가 아니고 좀 정리했을 때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만들면은 좀 뭐, 8-90에서 한 돈백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돈백은 조금 세다는 생각이 나서 8-90은 나와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이 나무를 제가 얼마에 구입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절대 안 나섰을 테고 예. 팔 가격에 구입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봤을 때는 한 30억 안에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왔다 갔다 내외에서 자, 50은 그래. 안 줬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52야 30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래? 네. 그럼 싸게 샀네. 네, 싸게 샀죠. 네. 그러니까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아마 주인이 이 나무 때문에 이 가지 때문에 가지고 있던 분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지금 보면 틀면 돼요. 네? 틀면 되는 것도 있고 네. 아주 짧게 애교지 형태로다가 만들어도 볼만하고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화면상으로 보면 잘 안 보여서 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요 네. 그런 거 잘라내고 그
그러니까 짧게 네, 해가지고 요 가지로만 이렇게 짧게 가고 이 수간부로 지금 다시 손대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통 예술에 있는 나무들이 좀 비싸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비쌀 수밖에 없느냐. 자, 이 나무는 플라스틱 분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집중 관리한 게 뭐가 있어? 햇빛 열심히 줬어요. 아유, 이제 농약 줄 때도 빠뜨리지 않고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그러면 죽어가는 나무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집중 관리했다 그러면 안 되고 집중이라는 것은 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집중 관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무를 건강하게 세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 예술식 분갈이를 흙을 완벽에다 털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무사히 다 활착을 시켰거든요. 그다음 이제 올 가을 정도 되면은 이 우리 부감독님이 이 나무 철사를 걸 거예요. 하루 정도 인건비가 들어. 누구한테요? 부감독님이죠. 어 왜? 부감독님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부감독님이 철사를 걸면은 하루 정도 인건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부감독님이 요구하는 선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수간부도 지금 나무가 많이 손을 대야 되거든요. 수간부를 좀 여기 좀 가지 하나를 딱 내려서 이 예, 지금 수간부가 요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 수간부가 아니고 아마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나무가 수간으로 나오고 요쪽은 좀 많이 제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무가 이쪽이 너무 휑 그러니까 이 반연의 식은 이쪽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짧게 가면서 그렇죠. 요 가지는 이제 뒤로 갈 것이고 요 가지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지 형태를 해주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아마 키가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거예요. 한 25에서 35간 30, 20, 예, 딱 한 28cm 정도 나옵니다. 한 30cm로 딱 돼. 그러면은 예술에서 우리가 이 나무 똑같은 나무라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나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리고 또 주목이다라고 하는 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형태에 따라서 장래성이라든가 작품성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걸 갖다 골라내는 안목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본적으로 그 안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가미가 되는 거예요. 장래성이나 작품성을 갖다가 바라보는 안목. 거기다 대고 이제 여기에 1년 동안 배양하고 분갈이하고 이게 플라스틱 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 육각분에다가 넣었거든요. 그 분값이 추가가 되고 근데 예술에서 나무를 갖다가 구입을 하면은 최소한 뭐는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실패할 확률은 없죠. 정상적으로 관리하면은 그게 정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네.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경우 진짜 근데 많은 나무들이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해서 온갖 정성과 관심을 쏟아도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 있잖아요. 죽어가는 나무 생기잖아요. 죽어가는 나무 생기듯이 생기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은 예술에서는 전부 이렇게 다 나무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잘 사느냐 그건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가지가 마르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에서 선택을 해서 죽어가는 나무는 사실 누가 갖다 키워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나무들은 최소한 선택하는 분이 수영이나 배양 관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 분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업성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팔아서 이익이 남아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붙는 이익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를 돈을 뒤집어 씌워서 팔지는 않아요. 사실 세지소사가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술같이 산골에 처박혀 있으면서 진짜 몇 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를 갖다가 딱
시켜들면은 예술지가 대부분이 자제를 시켰거든요. 이 나무는 장래성, 작품적 면에서 떨어지는 나무니까 최소한 평생 키울 만한 나무를 선택해서 키우셔라. 또는 키우는 재미라도 느낄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키우시라.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주 종목인 소사나무가 자꾸 처질거리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울에다가 몇 트럭을 갖다가 팔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네. 팔았지. 네. 근데 업자들한테 그렇게 팔았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팔고 나서도. 그러면 처질거리 나무는 계속 예술지가 손은 보고, 근데 처질거리 나무다라고 해서 예술지가 막 함부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명품이나 이 일반 상품목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거리만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취목이었고, 그것이 이제 세지소사라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선보였는데, 어쨌든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좋은 나무니까 사가십시오 라고 한 나무는 예술문제원에서는 출시한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고 파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왜? 분갈이 하면서 흙 전부 다 털어버리니까. 그래서 줄기도 다 씻어내기 때문에 나무가 병이 들어있는지 뭐가 있는지 누구 했는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죠. 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만, 그래서 저는 우리 나무가 싸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옛날엔 좀 쌌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밭뜨기 작업을 할 때,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량 소비가 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네. 대량 소비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인터넷 시대였고, 지금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마지막 밭뜨기라고 한 게 월영매 그거 매화였나? 그거였나? 네, 하여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밭뜨기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단가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밭에 재배한 분들도 전부 경매로 내보내죠. 경매로 내보내다 보니까 이제 소재를 구입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나무를 갖다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경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나무를 심사숙고해서 고르게 돼요. 장래성 있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손만 조금 대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 팔려도 내가 평생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저는 고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만드는 재미, 그렇게 해서 또 마음에 맞으면은 판매를 하는데, 예술지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있죠? 뭐요? 분정원에 딱 들어와서 이 나무들 다 팔아요? 많이 들어봤죠? 저기다 쌓아 붙여요. 간판 밑에. 뭐라고? 판매함, 여기.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분재훈이 오셔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 좀 궁색했는가? 나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판매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랬다. 사실 그러기는 하죠. 30년 동안 제 손에서 정석적으로 만들어진 나무들이니까 좀 이쁠 수밖에 없죠. 그 우리 그 부감독님도 30년 동안 얼굴 갖고 있으면 아마 지금도 훨씬 더 미남이었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안 해요? 네. 이 피부 미용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을 갖다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한마디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술의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온갖 궁금하고 또 의문나는 사항들 많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설을 시켜야 다 가르쳐주죠. 네. 다 가르쳐주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예술에 입원시키죠. 네. 입원시켜서 나무가 세력을 회복하거나 건강할 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준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AS까지. 그래서 최소한 저는 분재원을 갖다 하고 있으면서 제 모토가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서 나무를 시작했는데 그 나 좋다고 시작한 나무 때문에 누군가 이 분재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제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울 것처럼 분갈이 다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철사 풀 때 풀고, 상처 다 치료하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키워도 물만 줘도 나무가 최소한 10년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선점을 하시면은 먼저 구입을 해놓고, 아직 배양 단계인데 구입을 하면은 여기서 분갈이 해가지고 완전히 활착을 하면 내보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솔에 오시는 길을 나무를 싸게 진짜 그 경매에서 덤핑으로 파는 나무들처럼 헐값으로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무를 갖다 제대로 만들고 믿을 수 있는 나무, 평생 키워갈 수 있는 나무를 그 거기다 대고 본인의 부족한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재원을 원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예솔에 오시면 됩니다. 최소한 예솔에서는 나무 가지고 장난을 치지는 않아요. 어때요? 부감동 인정하십니까? 목소리 크게 좀 대답을 해줘요. 그런 때는 다시 부감독님 인정하십니까? 예. 자, 부감독님도 보증한. 그래서 예술에 오시는 길이 참 먼데 또 그 먼 길을 더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저쪽 전라북도 위에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서울이나 일단 경부선이나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면 1차를 갔다가 서전주 IC로 잡고 오셔야 됩니다. 서전주 IC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불량인 거나 구입한 지 오래됐거나 업그레이드를 안 했거나 그러면은 저쪽 어디? 테이나시로 가르칩니다. 그럼 테이나시를 가르치면요 여기서 오시는 길이 곱배기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꼬불꼬불꼬불한 대관령 같은 산길을 또 걸어와야 또 지나쳐와야 됩니다. 대관령보다 좀 더 지나죠? 거기가? 대관령보다 지나 대관령 넘어 가봤어요? 옛날 길? 아, 안 가봤죠? 옛날 길은 좀 지납니까? 장난이지. 그와 그 부분을 갖다가 떼어내온 것 같은 우리 부감독님 그게 많이 다니셨잖아. 아니 나 두 번, 한 번인가 내가 타봤는데. 아니 대관령 말고 태연에서 태연에서 넘어져 고개를 넘으려도 두 큰 고개를 그래도 좀 두 개 넘어야 되고 2차선에 꼬불탕꼬불탕하고 그래서 좀 힘들지. 그래서 서전주 IC를 빠져나오면서 목표를 예술 분재원으로 바꿔놓고 도착지점을 그렇게 해서 치시고 오시면은 헛길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또 저 우리 부감독님은 또 그 바쁜 틈에도 그 전주 순천 광양 전주 순천간 도로 그루로 해가지고 또 삥 돌으라고 그러니까 신나게 이렇게 돌다가 임실에서 아 이 길 아닌데 해가지고 임실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종종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는 돌지 시간은 말고. 비슷해요. 네. 그 고속도로로 쌩 달려오니까 시간은 비슷해. 자 근데 서전주 IC에서 순창 초입까지 해도 길 4차선으로 뻥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길도 한가하고 안 밀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딱 20분밖에 안 차이 난다니까. 저 순천 그 아이디 그 익산 아이 여아 순천 익산간 고속도로 타면 자 그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예술 문제원 휴무일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해요. 그래서 예술 업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늘 누군가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은 제가 보통 다 있는데 없으면은 그 머리가 허연 잘생긴 부감독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술 문제원은 늘 작업할 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만지는 것이 소원이신 분들 오셔가지고 제도 개인 지도 받으면서 그렇게 나무를 갖다가 만드는 법
분쟁 만드는 법을 보시면 되고, 또 예술 분재원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소한 1박 2일 정도는 봐야 다 볼 수 있어요. 이 나무도 지금 작년에 와서 1년 동안 배양을 했는데 우리 부감독님이 기억도 못하는 나무랍니다. 어딜 봐요 지금. 자꾸 자기 휴보니가 지금 자꾸 엉뚱한 데 쳐다보는 거지 지금. 예? 그 정도로 예술에 있는 나무들은 다양한 수종, 뭐 예술에는 소사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다. 다양한 수종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온갖 나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술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든든한 분재의 후원자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잘생긴 남자 예술지기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